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1 수능 특강 언어생활 지문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얘들아, 언어생활 지문 문법적 지식 있어야 된다? 없어도 된다. 그치? 없어도 뭐야? 지문만 가지고 충분히 다 대비가 가능합니다. 자, 사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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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봐. 자, 오늘 선생님 컨셉 살짝 캔디인데, 캔디? 외로워도 슬퍼도 안 우는 캔디가 아니고요. 캔디를 달고 왔어. 그죠? 오늘 여러분들 대답 잘해봐. 선생님이 사탕 하나씩 띄워줄게. 자, 그러면 90쪽 오늘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오늘 두 개, 이거랑 그 뒤에 거두개 보면은 언어생활 끝나고, 그럼 비문학 끝나고. 그치? 그러고 보니 오늘이 비문학의 마지막 날이었던 거야. 오, 너무 신난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볼게요. 먼저 뭘 봐야 되지? 문제를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세 문제가 나와 있는데 어떤 것들 묻고 있는지 확인하고 올게요. 자, 먼저 4번 문제. 자, 위글을 읽고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은 이라고 했죠. 그쵸? 자, 이게 무슨 얘기야? 확인할 수 없는 거. 결국 문이 이게 뭐를 활용한다, 방법도 있다, 사용해야 한다, 뭐 이런 거 보니까 내용 일치 문제시네.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자, 위글을 바탕으로 보기 1을 분석할 때 보기 2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을 있는 대로 지금 모두 고르면 이라는 그런 얘기죠. 무슨 얘기니? 보기 1을 보니까 뭔 사례가 있네. 그치? 자, 이 사례를 뭐? 분석하라는 거잖아. 뭘 통해서? 위 글에 나와 있는 원리를 통해서. 자, 원리를 사례에 적용하는 거네. 그죠? 뭐,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거고. 여섯 번째 문제. 6번 문제죠. 선생님, 오늘 자꾸 왜 이렇게 네 번, 뭐, 다섯 번, 여섯 번 이렇게 얘기하지? 자, 6번 문제. 위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를 접하고 보이는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에도 역시 뭐예요? 실제 문장들이 나와 있습니다. 무슨 얘기지? 사례에다가 위글의 이론을 적용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언어생활 문제, 또 나아가 어법 문제,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결국에는 보기에 주어진 사례를, 뭐야, 그걸 통해서 원리를 이끌어내거나 아니면 주어진 원리를 그 사례에 적용해보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이 실제 사례들에 적용해보는 연습, 훈련, 이런 것들이 필요하단 얘기지. 알겠죠? 자, 그러면은 같이 우리 지문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지문의 주제는 뭐냐? 부정입니다. 부정. 얘들아, 부정이 뭐니? 안 해. 뭐 이런 거잖아. 그치? 아, 못해, 못해, 못해. 이게 부정이야. 자, 그러면은 보세요. 자, 90쪽 첫 번째 단락부터 봅니다. 자, 부정의 뜻을 나타내는 문장을 부정문이라고 한다. 국어의 부정 표현은 부정부사 안, 못과 부정용언 아니하다, 못하다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자, 첫 번째 단락은 뭐? 개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엇의 개념이지? 부정 표현이죠. 자, 오늘 확실하게 여러분 탑재하고 넘어가야 될 개념이 바로 이겁니다. 그쵸? 부정 표현이야. 자, 오늘 안 하면 못한다, 얘들아. 이 부정 표현에 관련된 거는요, 정말 출제 1순위야. 나올 수 있어. 근데 있잖아, 얘들아. 그 부정 표현에 여러 가지 성격들이 있거든. 종류도 있고. 이거를 이번 기회에 할수 있어. 그리고 얘는 이 지문이 잘 정리를 해주고 있거든. 그리고 이 지문 잘 정리된 걸 통해서 우리가 부정 표현에 대해서 완벽하게 개념 탑재를 하잖아? 나중에 이게 뭘로 나올 수 있겠니? 한 문제짜리. 어법 문제, 6번부터 12번, 그 12번 자리에 부정 표현과 관련된 문제 단독 출제 가능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연계 교재 활용 이런 식으로 하란 얘기야. 지문에 나와 있는 원리가 나중에 단독 문제로 나올 수 있다. 그럼 오늘 제일 중요한 거 부정 표현에 여러분이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선생님도 지문을 보면서 정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지문 내용을 한번 정리해볼까? 자, 국어의 부정 표현은 두 가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자, 첫 번째 방법이 뭐냐? 자, 부정 표현. 첫 번째 방법이 뭐? 부정 부사를 사용하는 방법. 자, 부정 부사에는 뭐가 있냐? 안이 있고 못이 있대. 자, 예를들을 사용해서 이루어지는 부정 표현과 그리고 두 번째는 부정 용언이야. 자, 부정 용언인 뭐를 사용해서? 아니하다, 못하다. 자, 이것도 위에도 맞춰서 쓸게. 자, 안과 못이 있고. 자, 아니하다, 못하다. 이런 걸 사용해서 이루어지는 부정 표현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보면 부정부사를 통한 부정문을, 자, 부정부사를 통한 부정문, 즉, 안과 못을 사용한 부정문을 뭐라 그런다?
짧은 부정문. 자, 얘네들을 짧잖아. 그치? 자, 얘네들을 짧은 부정문. 그 다음에 부정용언을 통한 부정문. 즉, 아니하다, 못하다를 사용한 부정문을 뭐, 긴 부정문이라고 한대요. 자, 안, 아니하다의 부정.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가로로 봤을 때는 짧은 부정문, 긴 부정문을 얘기했지만 이걸 이제 세로로 봐야 되지. 그치? 자, 안과 아니하다를 부정, 이걸 사용한 부정은 뭐야? 어떠한 상태를 단순하게 부정하는 뭐? 상태 부정을 나타내거나. 자, 또는 어떤 동작이 주어의 의지에 의해서 일어나지 않은 뭐? 의지 부정을 나타낸다. 자, 무슨 소리인지 몰라도 일단 정리해. 나중에 뭐야? 사례 줄 거야. 지문에서. 그치? 지문을 믿어.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못하다의 부정. 즉, 이 부분이 되죠. 그쵸? 이거를 세로로 놓고 봤을 때. 자, 얘네들은 뭐예요? 일반적으로 주어의 능력이나 다른 원인 때문에 그 행위가 일어나지 못함을 나타낸다. 즉, 얘는 뭐다? 능력 부정이란 얘기야. 그래서 얘들아, 이 개념, 오늘 선생님이 탑재하라고 했던 부정 표현과 관련된 개념 중에 다 나온 거야, 이게. 자, 이 부분이야. 만약에 나중에 어법 문제 단독 출제된다, 아마 요렇게 출제될 겁니다. 안과 못을 사용하면 짧은 부정문, 아니하다 못하다를 사용하면 긴 부정문. 길이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고, 그치? 얘네들은 부사라는 거고, 얘네들은 용언이란 얘기야. 그리고 안과 관련된 거, 안, 아니하다, 이게 다 이 같은 얘기잖아. 못, 못하다 같은 애잖아, 그치? 다 얘네는 아니고, 얘는 다 못이잖아. 안을 사용하면 상태, 의지 부정이고, 상태를 부정하거나 의지를 부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못을 사용하면 능력에 의한 부정이다. 알겠죠? 자, 이 네 가지 개념, 종류 알아두시라는 얘기예요. 자, 계속 보자. 자, 그런데 자, 지금까지는 뭐 부정 표현이 만들어지는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국어의 부정 표현에는 몇 가지 예외적인 현상이 보인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우선 형용사가 서술어로 쓰인 문장이나 서술격 조사문에서는 지금 두 가지의 조건이 나왔어요, 얘들아. 두 가지 조건. 첫 번째 조건이 뭐지? 형용사가 서술어로 쓰인 문장. 두 번째 조건은 서술격 조사문. 얘들아, 서술격 조사가 뭐야? 이다야, 이다. 나는 가수다. 이게 뭐야? 나는 가수 이다잖아. 그치? 그 이다가 서술격 조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뭐? 의지 부정. 이거. 그리고 능력 부정. 이게 사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를 1과 2를 통해 알 수 있다. 봐봐. 그냥 우리가 이 말만 보니까 또디또디 이렇게 보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했어? 1과 2의 사례를 제시해주고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밑에 있는 사례 선생님이 보면서 이 부분 검증을 해줄게요. 같이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자. 자, 봐봐. 지금 보면은 이 1번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1번이 뭐래? 여기 뭐라고 됐어? 형용사가 서술어로 쓰인 문장이지. 그치? 이거를 1을 통해 알 수 있는 거고, 서술격 조사문은 2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잖아. 예쁘다. 이거는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란 말이야. 자, 형용사가 서술어로 쓰인 문장 첫 번째 경우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뭐야? 미인이다. 나는 가수다. 나는 가수이다. 이게 뭐야? 서술격 조사문이야. 그치? 자, 이럴 경우에는 뭐라는 거야? 의지 부정 표현, 능력 부정 표현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확인해 볼까? 자, 얘들아, 앞에 별표가 있으면 뭐라 그랬지? 틀린 말이라는 거야. 그치? 문법적으로 옳지 않다는 얘기지. 자, 우리가 아까 안, 아니하다를 쓰게 되면은 얘는 상태 부정이거나 아니면 능력 부정이라고 했죠. 능력이 아니라 뭐였지? 의지 부정이라고 그랬지. 그치? 자, 그리고 못을 사용했어. 그러면 얘는 무슨 부정이다? 능력 부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니? 이 두 가지의 구문에서는 형용사가 서술어이거나 아니면은 서술격 조사문. 이 두 경우에는 뭐가 사용되지 않는다? 의지 부정과 능력 부정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잖아. 자, 영희는 안 예쁘다는 돼. 별표가 없어. 얘는 가능해. 못 예쁘다는 안 된다는 거지. 왜? 능력 부정 안 되니까. 형용사에서는. 그 다음에 영희는 예쁘지 않다는 돼. 하지만 영희는 예쁘지 못하다는 안 된다는 거야. 왜? 못을 사용한 능력 부정은 사용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못은 일단 안 된다는 거 알겠어. 하지만 안이 있고 예쁘지 않다가 있잖아. 지금 안, 아니하다라고 쓸 수 있는 거는 상태 또는 의지죠. 그쵸?
상태 또는 의지인데 얘네들은 의지에 의한 것은 아니지. 단순히 상태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야. 그렇잖아. 얘들아, 예쁜 거 의지로 돼? 안 되잖아. 상태를 부정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여기 봐봐. 1의 니은과 디귿에서는, 즉 이 둘에서는 안과 안타가 사용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용은 되고 있죠. 하지만 이거는 안이나 안타에서 사용되는 건 상태나 의지 두 개가 다 되는, 두 개가 원래 있는데 그 중에서 의지는 아니고 상태만 해당이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야. 됐죠?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뭐야? 영희는 미인이다 라고 했을 때 서술격 조사문에서는 뭐야? 안, 안 돼. 못도 안 돼. 안타, 미인이지 않다도 쓸 수 없고요. 못하다도 쓸 수 없다는 겁니다. 서술격 조사문에서는 아예 둘 다 사용할 수가 없지. 여기에서는 사용할 수는 있지만 사용된 경우 그거는 의지 부정이 아니라 상태 부정으로 사용된 거다. 이거를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세 번째 단락 가보도록 할게요. 자, 한편. 자, 지금 처음에 부정에 대해서 부정의 원리를 제시해줬고 두 번째 단락에서 부정 표현의 예외를 보여줬어. 그 예외는 뭐였지?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문에서는 뭐? 의지 부정, 능력 부정이 안 된다는 걸 보여준 거야. 세 번째에서는 뭘 보여주냐? 부정 표현이지만 실제 의미로는 부정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즉, 형식상으로, 문장상으로 봤을 때는 부정문인데 자, 의미는 부정이 아니라는 거지. 문장의 형식은 물음을 나타내나 답변을 요구하지 않고 아, 이게 뭐야. 자, 문장 형식은 물음을 나타낸다. 즉, 의문문이라는 거야. 원래 의문문은 답변을 요구하는데 이 경우에는 뭐야? 답변을 요구하지 않고 내가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는 거지. 대답을 들으려고 물어본 게 아니라 얘가 뭐다? 강한 긍정을 나타내는 그런 뭐? 수사 의문문이 여기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이런 거를 뭐라 그러냐? 의문문 중에서도 수사 의문문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역시 예를 보면 쉬워질 거야. 3의 기억 뭐야? 영희 아직 안 갔니? 물어보는 거야. 영희 아직 안 갔니? 대답할 수 있죠. 답변을 요구하죠. 뭐야? 네, 안 갔어요. 아니요, 갔어요. 자, 이런 두 가지 대답이 가능한 부정 의문문이다. 자, 얘들아 봐봐. 두 가지가 있어. 만약에 대답이 가능하다면, 즉 답변이 가능하다면 얘는 뭐가 된다는 거지? 얘는 부정 의문문이라는 거야. 자, 부정 의문문이라는 얘기는 뭐냐? 얘가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자, 뭐야? 3의 니은은 수사 의문문으로 쓰인 거래. 3의 니은이 뭔데? 영희한테 책 한 권 못 사줄까? 자, 내가 너한테 야, 책 하나 못 사주겠냐? 백도 아니고 책인데 사줄 수 있지. 자, 내가 너에게 책 한 권 못 사주겠어? 이거는 대답을 요구하는 거니? 못 사줄 것 같아. 이런 대답을 요구하는 거야? 아니야. 그 정도는 충분히 사줄 수 있다는 거야. 즉, 답변을 요구하지 않아. 내가 사줄 것 같아? 못 사줄 것 같아? 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정도는 너한테 충분히 사줄 수 있다라는 강한 긍정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이럴 경우에 얘는 뭐다? 수사 의문문이라는 얘기지. 자, 수사 의문문과 부정 의문문의 차이 알겠죠? 부정 의문문은 뭐야? 답변이 가능하다. 즉 답변을 요구한다는 얘기고요. 수사 의문문은 답변을 요구하지 않고 강한 긍정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됐지? 자, 그래서 이 세 번째 내용은 뭐야? 수사 의문문에 관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네 번째. 자, 국어의 부정 표현 논의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주목할 것. 자, 또 한 가지 주목할 건 뭐야? 이번에는 새로운 개념으로 부정의 범위가 나오는 거야. 자, 내가 어느 부분까지 부정하느냐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이는 부정 표현을 통해서 부정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이다. 자, 그래서 짧은 부정문이든 긴 부정문이든 의지 부정이든 능력 부정이든 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부정의 종류가 다 나왔지, 그치? 짧은 거든 긴 거든 의지든 능력이든 상관없이 모든 부정문은 이라는 거야. 자, 모든 부정문은 뭐를 지닌다? 자, 부정 표현에 있어서 부정의 본 범위는 모두 중의성을 지닌다. 얘들아, 중의성이라는 게 뭐지? 하나의 표현이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게 중의성이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4에서 안이 부정하는 내용은 4-A에서처럼 철수가 될 수도 있고 그 책이 될 수도 있고 읽다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자, 철수가
그 책을 안 읽었다. 자, 이 경우에 이건 뭐예요? 안을 사용했으니까 짧은 부정문이지, 그치? 자, 짧은 부정문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자기 의지에 의해서 읽지 않은 거니까, 그치? 의지 부정문이란 말이야. 자, 짧은 의지 부정문이야. 그런데 이게 뭐든 상관없이 부정문은 다 뭐다? 중의성을 지닌다는 거지. 즉, 부정하는 대상이 뭐냐는 거야. 이 말은 이렇게 읽힐 수 있죠. 철수가 그 책을 안 읽었다 라고 했을 때 철수는 안 읽었는데 영희는 읽었다 이런 뜻일 수도 있어. 아니면 철수가 그 책을 안 읽은 걸 수도 있지. 이 책은 읽었는데 그 책은 안 읽은 거지. 그치? 자, 이건 또 뭘까? 여기를 부정할 수도 있는 거야. 철수가 그 책을 사기만 했어. 읽지는 않았어. 그치? 자, 그러니까 이 안이 걸리는 게 여기도 걸릴 수 있고 여기도 걸릴 수 있고 여기도 걸릴 수 있다는 얘기야. 부정의 범위가 어때요? 중의성을 지닌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물론 이들 세 가지가 동시에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 하나만 부정되고 있는 것이다. 즉, 셋 중에 하나만 부정된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락에서는 뭐예요? 이와 같은 부정 범위의 중의성을 해소하는 방안.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죠. 왜? 중의성이 생기면 어떻게 되니? 의미가 애매해져. 이건가 저건가 헷갈리게 된단 말이야. 그치? 자, 그러니까 애매한 거를 없애야 될 거 아니야. 명확하게 의미를 전달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 첫 번째, 어느 하나의 강세를 주어서 읽는 거지. 그치? 철수가 그 책을 안 읽었어. 딴 애들 다 읽고 철수가. 자, 이렇게 읽거나 철수가 그 책을 안 읽었어. 이건 읽었는데. 자, 얘를 그 강조하는 말이겠지. 그치? 철수가 그 책을 안 읽었어. 자, 읽었어에다가 강세를 두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사긴 샀어.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강세를 주어서 읽거나 아니면 문맥을 통해서 중의성을 해소하거나. 이건 무슨 얘기야? 앞뒤에 이거를 보충해 줄 수 있는 말을 붙여주는 거죠. 그쵸? 자, 또는 철수가 그 책은 안 읽었다 라고 부정하고자 하는 단어의 보조사 은는 만도. 자, 은는이나 만이나 도나 이런 것들을 붙이게 되면 자, 이 안이 걸리는 부분이 명확해지게 되겠죠. 무슨 얘기야? 철수가 그 책을 안 읽었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철수만 그 책을 안 읽었어 라고 한다면 이 안이 걸리는 게 철수라는 거 알겠지. 그치? 철수가 그 책은 안 읽었어 라고 하면 딴 건 다 읽었는데 그 책은 안 읽었다는 거잖아. 그치? 철수가 그 책을 읽지는 않았어. 자, 여기도 역시 은는이 들어갈 수 있어. 읽지는 않았어. 사기만 했어.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중의성을 해소하는데. 자, 그래서 이거는 뭐야? 부정 표현에 관련해서 맨 첫 단락에서 뭐 했죠? 부정 표현의 부정문의 종류를 얘기했지. 두 번째 단락에서는 뭘 얘기했지? 여기에서 형용사나 그 서술격 조사문에서는 의지 부정과 능력 부정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걸 얘기했지. 세 번째 단락에서는 뭐? 부정 표현이지만 의미는 부정이 아닌 거. 즉 뭐? 여기 있었죠. 그렇죠? 수사 의문문을 제시를 해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부정의 범위에는 중의성이 있을 수 있다. 그 중의성을 해소하는 방법까지 정리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거야. 이 글의 내용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 우리가 부정에 대해서 알아야 할 모든 것들을 제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네가 다른 지문보다도 이 지문은 반드시 숙지하도록 하세요. 왜? 어법 문제로 연계될 수 있으니까. 알겠지? 자, 그러면 4번부터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위 글을 읽고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자, 결국 내용 일치 문제라고 했는데 1번 문답, 국어의 부정 표현은 부정 부사나 부정 용언을 활용한다. 첫 번째 단락에 나와 있었지. 그치? 부정 부사를 활용하면 무슨 부정문이 된다고? 복습? 뭐? 빨리 말해봐. 맞추면 사탕 줄게. 띄워준다니까? 자, 부정 부사를 활용하면은 뭐가 된다? 짧은 부정문이 된다는 거죠. 그쵸? 부정 용언을 활용하면 긴 부정문이 된다. 잘했어? 사탕? 안 띄워지네? 미안해? 그냥 사 먹어? 자, 그 다음에 2번. 자, 부정 범위의 중의성을 해소하는 방안에는 뭐가 있다? 세 가지 방안이 있었잖아. 강세, 그치? 두 번째는 뭐였지? 문맥. 세 번째는 보조사를 사용하는 방법이었어.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에 강세를 통한 방법도 있다. 철수가 안 읽었어. 이렇게 알았지? 자, 그래서 2번 맞고. 그 다음에 3번. 부정의 범위를 확장하려면 짧은 부정문 대신 긴 부정문을 사용해야 한다. 뭔 소리여? 얘들아, 부정의 범위를 확장하는 게 무슨 얘기야? 우리 지금 부정의 범위 확장할 수 있니? 자, 지금 봐봐. 자, 이 중의성은 왜 생기는 거니?
셋 중에 하나인데 이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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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른다는 거잖아. 그치? 얘만 부정했다가 확장이라는 건 뭐지? 더 커지는 거지. 얘를 포함해서 얘까지 부정하는 게 뭐야? 부정의 범위를 확장하는 거 아니야? 하나만 부정하고 그 다음 두 개를 부정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 긴부정문을 사용하면 이게 돼? 안 되지. 아까 뭐라 그랬어? 이거는 셋 다 부정할 수 있는데 세 개를 동시에 하는 게 아니라 셋 중에 하나만, 그 중에 하나만 부정하는 거라고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부정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 그리고 짧은 거 대신에 긴 걸 사용하면 확대된다? 그건 더 말이 안 돼. 그지? 그래서 3번이 답이야. 자, 그 다음에 4번. 형식적으로는 부정 표현이지만 실제 의미로는 부정이 아닌 거? 그게 뭐라 그랬어? 예리치. 그치? 수사 의문문에 해당되는 내용이었고요. 주어의 의지 때문이냐, 능력 때문이냐에 따라서 부정 표현의 종류. 아까 뭐라 했어? 의지 부정, 능력 부정이 있다. 의지 부정은 안, 아니하다. 이런 걸 사용하는 거지. 그치? 능력은 뭐예요? 못, 못하다를 사용하는 거야. 그치? 의지 때문이면은 부정 표현을 아니나 아니하다를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능력 때문이면은 못이나 못하다를 사용해야 된다. 당연히 표현이 달라지겠죠? 5번도 맞는 설명입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 볼까요? 자, 위그를 바탕으로 보기 1을 분석할 때 보기 2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을 있는 대로 고르면 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보기 1 이거를 이렇게 보니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나와 있는 부정 표현들을 정리해놨어. 보기 좋게. 이건 선생님 같이 화면 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기에 나와 있는 부정문들을 정리하면 이런 것들이 나와. 자, 먼저 첫 번째를 보면 3반 학생들은 성실하지 않다라고 나와 있지, 그치? 첫 번째 문장이야. 3반 학생들은 성실하지 않다. 3반 손 들어봐! 왜 성실하지 않은 거야, 도대체? 성실하게 살아. 자, 3반 학생들은 성실하지 않다. 자, 지금 보자. 이 안타는 얘들아, 아니하다의 뭐야? 줄임말이지. 그러면 얘는 짧은 부정문, 긴 부정문? 긴 부정문. 뭘 사용했으니까? 부정 용언을 사용했으니까. 자, 부정 용언을 사용한 긴 부정문에 속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성실하다. 이거는 뭐니? 형용사지. 얘들아, 형용사를 부정할 때는 뭐가 안 된다 그랬어? 능력 부정이나 의지 부정이 안 된다 그랬어. 즉, 이게 아니나 아니하다를 사용하면 상태 부정 또는 의지 부정인데 얘는, 형용사는 능력 부정이나 의지 부정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얘는 반드시 뭐만 돼야 되겠니? 상태 부정으로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안타, 예. 아니나 아니하다를 사용하는 애. 얘는 상태 또는 의지를 부정하는 것인데 형용사를 서술어로 갖고 있으면 이게 안 된다고. 즉, 이거는 뭐예요? 상태 부정문을, 상태를 부정하는 긴 부정문이 되겠지. 자, 그러면 어디에 속하겠니? 보기 2에서. 뭐니? 니은이지, 그치? 니은을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형용사를 서술어로, 형용사가 서술어로 쓰인 문장에서의 뭐다? 상태 부정 표현이다. 그리고 긴 부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지? 자, 1번은 해결이 됐네요. 저 니은이 일단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그러나 3반 선수들은 경기 시간이 되었는데도 아무도 안 나타났다. 3반 손들어! 왜 안 나타났어? 어? 나타나야지. 자, 3반 선수들은 경기 시간이 되었는데도 아무도 안 나타났다. 얘들아, 안을 썼어. 안은 뭐지? 부정 부사지. 그치? 길이가 짧으니까 얘는 뭐지? 짧은 부정문이지. 그치? 자, 그리고 여기서 안 나타났다라는 것은, 응? 안 나타났다라는 것은 이거는 뭐야? 뭐에 의한 거야? 의지. 그치? 자, 의지. 의지에 의해서 얘네들이 안 나타난 거야. 아니면은 얘네가 뭐 아니 나타나지 말아야지 이런 건 아니어도 어쨌든 지금 나타나 있지 않죠. 그쵸? 나타나 있지 않다는 그런 상태 부정이 되겠지. 그치? 둘 중 어떤 걸로 해석해도 괜찮다는 얘기야. 자, 이거는 뭐야? 안, 아니하다를 사용했을 때 의지나 상태 부정이 되죠. 능력 부정은 아니야. 그쵸? 자, 그러면은 이 두 번째 문장은 우리가 뭘로 볼 수 있겠어요? 디귿이죠. 뭐야? 상태 부정이나 의지 부정이 모두 가능한 짧은 부정문이다. 그래서 얘는 디귿에다가 연결 지을 수 있어. 얘는 니은이었고요. 내가 왜 이걸 위에다 썼을까? 자, 그 다음에 3번 볼까? 결국 그들은 다는 오지 않았다 라고 했어. 얘들아, 는? 는 뭔데? 아까 우리 는 배웠는데? 이거 뭐지? 보조사라 그랬잖아. 보조사, 은, 는, 만, 도 이런 거 왜 쓴다 그랬지? 중의성을 해소한다 그랬지. 그럼 무슨 얘기야? 얘는 원래 중의성을 가지고 있었단 얘기야.
자, 능이 없다고 쳐보자. 그들은 다 오지 않았다 라고 할 때, 얘들아, 다 오지 않았어 라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죠. 축구 몇 명이서 하지? 11명이지, 그치? 축구 맞니? 자, 11명의 선수가 적어도 와야 돼. 거기에다가 이제 주전자 들고 있는 친구 한 명 정도 온다고 치자. 자, 12명이 오기로 했는데 다 오지 않았어. 어떻게 되니? 12명 다 안 왔다. 즉, 빵명 왔어, 지금. 빵명. 자, 지금 온 사람이 0명이다라는 의미도 되죠. 하지만 다 오지 않았다 라고 했을 때 12명이 다 온 건 아니야. 즉, 한 뭐 7명 정도만 왔어. 이랬어도 우리가 다 오지는 않았어 라고 말할 수 있죠. 그쵸? 자, 그래서 얘는 0명이나 아니면은 썸명, 그치? 7명이나 뭐 5명 이 정도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중의성을 가지지,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다는 이라고 넣어준 거야. 다는 오지 않았어 라고 하면은 뭐야? 위에 거 아래 거? 아래 거지. 그치? 다 온 건 아니야. 오긴 왔어. 하지만 다 온 건 아니야.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거겠지. 자, 그래서 3번은 뭐예요? 보조사를 사용해서. 그죠? 그래서 중의성을 해소한 문장이 됩니다. 기억이죠. 그쵸? 3번과 관련 있는 것은 기억이다. 자, 얘는 기억. 자, 그 다음에 4번 볼까요? 그다가 3반 반장으로부터 어떤 연락도 없어. 우리는 안절부절 못했다. 이 부분이 나와 있잖아. 자, 봐봐. 얘네 부정문이니? 너네 헷갈릴까봐 선생님이 써놓은 거야. 함정이야, 얘들아. 없다. 없다는 부정문이 아닙니다. 너네는 있다, 없다 하니까 있다의 반대말 없어. 없는 것도 부정 표현인 것 같죠. 하지만 얘들아, 우리말에서 부정 표현이 되기 위해서는 안, 못, 이것만 돼야 돼. 아니하다, 못하다, 얘네들만 돼야 된다고. 없다는 것은 부정 표현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절대 헷갈리지 마. 여기 없는데? 이거 부정문? 아니라는 거야. 없다는 하나의 상태를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없다가 쓰인 것은 절대로 부정문이 아니다. 즉, 4번은 부정문이 아니야. 자, 그 다음에 너네가 또 부정문이라고 생각한 게 있어. 뭘까? 안절부절 못했다. 여기 보면 너네가 못했다 때문에. 자, 못하다가 사용돼서 선생님 이거 못하다 사용됐으니까 긴부정문 아닐까요? 그것도 뭐? 못이 들어갔으니까 능력 부정 아닐까요? 결국 이거는 능력을 부정하는 긴 부정문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했지. 자, 하지만 잘 봐봐, 얘들아. 자, 안절부절 못했다. 띄어쓰기 돼 있니? 만약에 이게 긴 부정문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까지 우리가 못하다를 쓸 때는요, 다 뭐야? 다 오지 못했다. 이렇게 쓰잖아. 자, 오지 못했다. 즉, 못했다 앞에 지가 있어야 되고 띄어쓰기가 돼 있어야 우리가 이걸 부정문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여길 보면 지도 없고 안절부절 못했다 사이에 띄어쓰기도 안 돼 있어. 그 얘기는 뭐다? 얘는 사전에 실려있는 하나의 단어라는 겁니다. 안절부절 못하다. 너네 왜 이렇게 너 안절부절해? 이런 말 쓰지? 잘못된 말이야. 원래 안절부절 못하다가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안절부절 못하다라는 하나의 단어야. 그냥 단어 자체가 안절부절 못하다야. 그러니까 얘는 부정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단어 자체에 못이 들어가 있을 뿐이란 얘기야. 그래서 부정 표현인가 원래 있는 단어인가 따져주려면 띄어쓰기를 보면 돼. 알았니? 자, 얘는 띄어쓰기가 안 됐어. 즉 얘는 원래 단어야. 존재하는 단어야. 그러니까 얘는 부정 표현이 아니다. 부정 표현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띄어쓰기가 되어 있어야 된다. 됐지? 그러니까 5번도 부정문이 아니야. 결국 우리는 부정문은 이 세 가지만 차단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각각 뭐, 니은, 디귿, 기억에 대응할 수 있겠지? 정답은 4번이야. 됐죠? 자, 마지막으로 6번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6번 문제. 이거는 뭐니? 자, 위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를 접하고 보이는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기억을 봅시다. 너는 등산화를 신고 산을 오르지 않아도 된다. 자, 1번을 보니까 뭐라 그랬니? 기억과 니은은 중의성을 지니는 부정문이다 라고 돼 있죠. 자, 얘가 중의성을 지니냐는 겁니다. 자, 안아도 된다 가 어디에 걸리죠? 자, 등산화를 신고 이거를 부정할 수도 있어요. 너 산에 가긴 가는데 꼭 등산화 안 신어도 돼. 슬리퍼 신고 가도 돼. 뭐 이런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얘를 부정할 수도 있지만 얘를 부정할 수도 있죠. 너 등산화는 신어. 근데 산에는 안 올라가도 돼. 꼭 사.
내가 파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이 부정문이 등산화를 신고를 부정할 수도 있고 산을 오르지를 부정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니은은요. 헐. 이거 있는데 는. 자, 는은 뭐지? 보조사야. 이 는이라는 보조사를 사용하면 어떻게 돼? 중의성 사라진다 그랬어. 해소됐어. 자, 그러면 1번 틀렸네. 이거 니은 중의성 진여? 아니야. 이미 해소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1번 답이죠. 그죠? 자, 2번은 뭐예요? 기억은 반점을 사용해서 선생님 제 몸에 반점이 돋아요. 자, 그 반점이 아니야. 얘들아, 반점이 뭔지 알아? 너네가 마침표로 알고 있고 쉼표로 알고 있는 이거 있죠? 얘를 온전한 점이다라고 해서 온점이라고 하고요. 얘는 이 점이 반쪽짜리야. 그래서 얘를 반점이라고 해. 즉 쉼표를 사용했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자, 기억 같은 경우에 반점을 사용하면 어디에 사용할까? 여기에 사용하면 되지. 그치? 그러면 너는 등산화를 신고 일단 신어. 그러고 산을 오르지 않아도 돼. 신기만 하고 산을 올라가진 않아도 된다. 중의성 해소가 가능하죠. 얘를 사용하게 되면. 그치? 자, 그 다음에 3번. 디귿과 리을은 의문문의 형식이지만 각자 기능은 다르다. 야, 너한테 장난감 하나 못 사줄까? 이거 뭐야? 수사의문문이지. 그치? 네, 못 사줘요. 막 대답을 하라는 게 아니야. 나 사줄 수 있어? 나 그 정도 능력은 돼? 능력자?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자, 민우 못 만났니? 네, 못 만났어요. 아니요, 만났는데요. 자, 얘는 대답을 요구해. 즉, 얘는 뭐야? 부정 의문문이지. 자, 얘는 부정 의문문, 얘는 수사 의문문. 그러니까 둘 다 의문문이지만 뭐라고? 3번에서처럼 기능은 달라. 자, 그 다음에 4번. 리을은 그래서 뭐야? 부정 표현이 쓰인 부정 의문문이야. 5번. 미음의 부정 용언을 안 했다로 고치면 의미가 달라지겠지? 자, 어떻게? 자, 숙제를 못한 것과 숙제를 안 했다, 안 한 것은 다른 거야. 그치? 뭐가 더 나빠? 안 한 게 나쁜 거지. 그치? 내가 능력이 안 돼서 못할 수는 있어. 아니면 상황이 허락하지 않아서 못할 수는 있어. 하지만 이건 뭐야? 의도적으로 안 한 거잖아. 선생님한테 반항할 거야. 숙제 안 해? 나 공부 안 해? 이러고 있는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못했다, 안 했다, 어때? 서로 의미가 다릅니다. 얘는 능력을 부정한 거, 얘는 의지를 부정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6번의 정답은 1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얘들아, 부정 표현 중요합니다. 오늘 했던 지문, 그리고 오늘 했던 문제, 다 하나, 어느 하나 버릴 게 없네. 꼭 개념 탑재하고 넘어가세요. 자, 오늘의 그럼 명언 타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언은요, 박재형 친구가 올려줬어요. 이 재형이도 선생님이 꿈이래요. 그러면서 선생님은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어. 자, 저도 선생님이 꿈인데 부러워요? 막 이러면서 재영이는요, 체육 선생님을 하고 싶대요. 자, 그런데 재영이가 학교에서요, 선생님이랑 상담을 하는데 거의 막 포기하듯이 말을 했나 봐. 그랬더니 우리 훌륭하신 재영이네 학교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 어떤 말일까요? 너만이 너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아무도 널 대신해 줄 수 없어. 너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건 너밖에 없어. 아무도 대신해서 너의 인생을 바꿔줄 수 없다라고 캐롤 버넷이 말했단다라고 선생님이 재영이한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왜 이렇게 인용이 많니? 자, 우리 재영이는 그래서 내가 이름 불러달라 해서 명언 쓰라 그랬거든. 그래서 명언 쓰면 이름 불러준다고. 자, 건국대 체육교육학과 12학번 박재형이라고 불러주세요. 아, 오글거려. 이렇게 써놨다. 자, 꼭 가십시오. 자,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건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단 얘기지. 알았지? 공부는 여러분 스스로 하는 겁니다. 내가 대신해 줘? 아니야. 선생님, 여러분 도와줄 뿐이야. 그러니까 뭐 해야 돼? 끝나고서, 얘들아, 강의만 열심히 이렇게 듣고서, 아, 재밌다. 선생님 되게 재밌게 강의하시네. 선생님 되게 예쁘시네. 어미안. 자, 이러고서 그냥 강의를 끝냈다. 네가 공부한 게 아니야. 내가 공부한 거지. 그치? 선생님이 공부한 거지. 얘들아, 너희들의 등급을 바꿀 수 있는 건 너 자신이야. 반드시 뭐 해야 돼? 복습해야 돼? 오늘도 이 시간 끝나고 반드시 복습하십시오. 자, 그러면 다음 지문을 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오, 비문학의 마지막 지문이에요. 자, 92쪽이죠. 자, 먼저 문제를 통해서 한번 어떤 식으로 우리가 지문을 읽어가야 할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7번. 자, 고마운 문제. 자, 위 글의 구조를 보기와 같이 정리했을 때 무슨 얘기야? 이 문제가 우리에게 이 글의 구조를 알려준다는 겁니다. 원래, 자, 봐봐. 가나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보세요. 구조가 어떻게 돼 있나? 가,
문자 조직 원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한글의 과학성. 자, 맨 첫 번째에서는 근데 보니까 얘들아, 지문에 가나다가 붙어 있어? 안 붙어 있어? 우리가 보면서 찾아야 돼. 자, 첫 번째 단락에서는 한글의 과학성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장점 1, 장점 2, 장점 3. 세 가지 장점을 우리는 찾아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에서는 마무리하고 있다. 마무리가 뭔지 찾아주시면 되겠죠. 아, 이 글은 그러면 맨 처음 한글의 과학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장점 1, 장점 2, 장점 2. 아, 장점 1, 장점 2, 장점 3. 그쵸? 나 왜 그랬지? 자, 세 가지 장점을 제시해줬고 마지막에 마무리를 해주고 있는 거구나. 너네가 글을 읽을 때 그대로 확인하면 되죠. 그 다음에 8번. 다음은 한글의 특징들이다. 기억을 뒷받칠 만한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 뭐야? 이거?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야. 한글이 이러이러한 장점을 갖고 있대. 장점 1, 2, 3 중에 하나야. 그 장점을 뒷받침하는 한글의 특성을 찾아주라는 거야. 이거는 추론해야 돼. 9번. 위글을 읽은 후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건 뭐니? 내용 일치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 하나도 없네. 그치? 오늘은 적용하는 문제조차 없네. 빨리 풉시다. 자, 그러면 지문을 한번 보도록 하자. 자, 우리가 구조를 봤잖아? 얘들아, 글의 구조를 봤을 때 이게 하나하나 막 글자 하나하나 과학성 막 따져야 되는 거니? 아니면 여기에 어떤 문법적인 복잡한 사항들이 들어갈까? 아닌 것 같지? 이 글은 그냥 우리가 7번 문제를 봤기 때문에 아는 건데, 그치? 너네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야, 내가 이거 7번 문제 봐서 아는데 이거 문법이 중요한 지문 아니야. 그치? 그 얘기는 뭐야? 너희가 지문을 읽을 때 문법 부분을 혹시 나온다 하더라도 첫 번째 단락이 그렇지, 그치?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 막 나오지, 그치? 그러면서 어금니, 혀, 입술, 앞니, 목구멍 막 이런 거 나와? 고민할 필요 있어? 없어. 왜? 이 지문 자체는 문법사항이 중요한 지문이 아니기 때문이야. 그치? 장점. 한글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지. 하나하나 막 기억에다 뭐 핵을 더해서 기억을 만들었대. 이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거야. 이 첫 번째 단락을 읽는데 너네가 1분 이상 걸렸다. 잘못하는 거야. 알았지? 시간 낭비하지 마. 하나도 안 중요해 여기서. 그럼 보자. 안 중요하다니까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봅시다. 자, 세종의 창제 의지가 반영된 한글의 과학성은 글자 하나하나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부터 시작된다. 자, 한글의 과학성. 아까 7번 보기 가에서 뭐라 그랬어? 자, 7번 보기 가에서 뭐라 그랬니? 자, 문자 조직 원리. 자, 문자 조직. 즉, 문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 원리를 통해서 뭐를 확인했다? 한글의 과학성을 확인한다는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의 내용이 결국 이 가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글자 하나하나를 만들어내는 과정. 그렇지? 문자 조직 원리에 따라서 이 과학성이 시작된다는 거야. 여기에서. 자, 한글을 구성하는 기본 글자인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 자, 우리 이거는 굉장히 가볍게 읽을 수 있어요. 그렇죠?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어?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 자, 가볍게. 이게 뭐 그렇대. 뭐 이런 데서 나는 소리를 대표하는 거래. 그리고 이 글자의 모양은 뭐야? 그 글자를 발음할 때 혀나 입의 구조를 나타내는 거래. 혀나 입의 모양을 이 글자가 가지고 있는 거래. 해볼 필요 없지. 그런가? 그, 느, 무, 막 이런 거. 해볼 거야? 왜 해봐? 왜 해봐? 이러니까 니네가 시간이 모질라지. 그치? 해볼 필요 없어. 이 지문에선 중요하지 않아. 그냥 그렇대. 넘어가. 즉, 한글의 기본 글자는 발음 기관을 본떠서 만들어졌대. 그렇대. 넘어가. 여기에 획을 더해서 새로운 글자가 만들어진 거래. 그렇대. 자, 기억에다가 획을 더, 왜 이렇게 선생님 오늘 이렇게 힘이 좋아? 자, 기억에다가 획을 하나 추가하니까 뭐가 돼? 획 추가. 자, 냉면, 사리 추가하는 것처럼. 자, 획 추가하니까 기억이 키읔이 된 거야. 그렇대. 자, 그래서 기억과 키읔의 예를 들어 생각해보면 기억에다가 획을 더해서 키읔을 만든 것이다. 따라서 얘들 둘의 발음은 비슷하다. 비슷한 소리는 비슷한 글자로 표기되면 쉽게 알 수 있대. 결국 한글은 체계적인 음성 분류에 따라서 조직된 것이래. 그렇대. 자, 이게 왜 이게 되지? 비슷한가? 아, 선생님,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하고 크하고 안 비슷한 것 같은데. 괜찮아. 몰라도 돼. 자, 이것만 알면 되지. 그치? 여기에서부터 과학성이 시작된다. 됐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을 가보도록 해요. 이제 그럼 뭐가 나오겠니? 장점 1, 그치? 그 다음에 2, 3. 자, 이 세 가지가 나와줄 거야. 그게 나의 내용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보면 되겠죠? 자, 먼저
두 번째 단락 보자. 로마자의 경우는 어떨까? 영어를 예로 들어 생각해보자. 로마자가 뭐야? A, B, C, D 뭐 그런 거야. 자, 영어는 각각의 단어가 소리 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뜻을 나타내는 대로 이루어졌대. 따라서 배우지 않은 단어를 소리만 듣고서 글자로 적는 거는 쉽지 않대. 뭔 소리야 이게? 소리 나는 대로 뜻을 나타내는 대로? 아, 뜻을 나타내는 거는 선생님 한자 아니에요?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 일단 가. 자, 컴퓨터가 한글 사과를 읽을 경우에 단어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더라도 그대로 받아들여 쓸 수 있지만 F를 읽을 경우에는 A의 경우만 보더라도 A, 아, 에, 어, 에 등의 다양한 발음으로 읽기 때문에 어떻게 써야 할지 애매하다는 거지. 자, 여기서 니네가 찾으면 돼. 첫 번째 장점 뭐냐? 자, 무슨 얘기니? 글자와 소리가 반드시 1대1로만 대응한다는 거죠. 뭐가? 한글이. 무슨 얘기야? 우리는 누가 사과라고 하면 사과라고 쓸 수 있어요. 그죠? 또 사과라고 써놓으면 어떻게 할 수 있어? 사과라고 읽을 수 있어요. 자, 무슨 얘기니? 우리가 이렇게 사라는 글자를 썼다. 누구나 사라고 읽죠. 물론 노홍철은 사라고 읽을 거예요. 그죠? 하지만 그도 마음속에는 사가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자, 영어에서 A를 써놨어. 이거는 어떨 때는 얘가 A로 읽히죠? 그쵸? 어떨 때는 R로 읽히고 어떨 때는 O 발음이 있을 때도 있고 어떨 때 A가 있기도 하고. 무슨 얘기야? 한 글자에 여러 개의 소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쵸? 1대1로 대응이 안 되니까. 그치? 얘만 놓고서, 글자만 놓고서 우리가 소리를 알 수 없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게 되냐? 자, 계속해서 지문을 보죠. 자, 따라서 컴퓨터에 입력된 단어를 음성으로 바꿀 때, 컴퓨터에 뭔가를 입력을 해줘. 이거를 음성으로 바꿀 경우 로마자로 입력된 문자보다 한글로 입력된 문자들의 작업이 더 쉽고 편리하다. 왜? 하나의 글자는 하나의 소리로만 발음되니까. 영어처럼 A 한 글자에 여러 개 소리가 있으면 컴퓨터가 혼란스러울 거 아니야. 그치? 얼마나 혼란스럽겠어. 아, 내가 이걸 A로 읽어야 되나, R로 읽어야 되나, A로 읽어야 되나 막 헷갈릴 거 아니야. 하지만 한글은 헷갈릴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화 시대를 대표하는 컴퓨터 음성 합성 분야에 로마자보다 한글 문서가 유리하다. 장점 첫 번째보다 음성 합성에 유리하다 라는 거지. 그럼 결국 뭐? 정보화가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정보화 시대에 딱 맞는 글자라는 거야. 자, 오죽하면 이런 얘기가 있겠니? 세종대왕은 미래인이다. 미래인이다. 디지털 세대를 살던 이 세종대왕이 조선시대로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거기서 한글을 만들고 왔다는 거야. 왜? 디지털 시대에 한글만큼 적합한 문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들 제발 자부심을 가져. 우리 한글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도 좋아. 한글날 쉬어야 돼. 그래서 쉬어야 되는데 주장합니다. 한글날 쉽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점으로 가겠죠. 자, 두 번째 장점 그 다음 하기 전에 문제 하나 풀어볼까? 8번 문제 풀 수 있겠죠? 자, 기억을 뒷받침할만한 근거. 자, 기억이 뭐였어? 이거 음성 합성할 때 한글이 유리하다는 거. 왜 그런 거지? 글자와 소리가 1대1로 대응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딨어? 5번이지. 한글은 하나의 글자에 하나의 소리만 대응된다. 자, 1, 2, 3, 4번이 틀린 말이냐? 틀린 말 아니에요. 다 맞는 말이야. 하지만 이때 필요한 거는 얘밖에 없죠. 그쵸? 그래서 8번의 정답은 5번이다. 됐음. 자, 그 다음 두 번째 장점 보자. 자, 또 한글은 정보 검색에도 유리하다네. 자, 두 번째 장점. 첫 번째, 음성 합성에 유리하다라고 했고 두 번째는 뭐야? 정보를 검색하는 데 유리하답니다. 자, 왜? 자, 인터넷에 공개된 수많은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한 고차원의 검색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쵸? 검색을 잘해야 활용할 수 있겠죠. 만약 컴퓨터가 사용자들이 찾는 정보가 무엇인지 이해한 후 검색을 한다면 정확한 결과를 보다 빠르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 한글이 정보 검색에 유리하다는 건데 왜 유리할까? 이런 것과 비슷한, 여기에서는 이제 글자와 소리가 1대1로 대응되니까 음성 합성에 유리하다고 했잖아. 그런 이유가 여기에도 뭔가 제시가 돼야겠지. 그치? 그 이유가 뭘까요? 자, 한글의 특징인 음절 모아쓰기. 자, 이거야. 자, 두 번째. 음절 모아쓰기 때문에 정보 검색에 유리하다는 겁니다. 이 특징이 이런 장점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자, 그러면 볼까? 자, 음절 모아쓰기는 의미를 알아야 정보 처리할 수 있는 자연어 검색에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자, 영어의 unhappy는 un을 분석하기 위해서 두 글자를 위한 두 번의 탐색 작업을 거친다. 이에 비해 한글의 경우 불행이라는 단어는 한 번의 분리 작업으로 끝난다. 불은 세음수로 이루어졌지. 뭔 소리야, 얘들아. 니네가 이게 unhappy하고 불행이어서 헷갈려서 그래. 선생님이 더 쉽게 설명해 줄게. 자, 이건 뭐냐. 자, 너네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합니다. 이렇게 특정 얘기해도 되나? 뭐 여러 가지에서 검색을 합니다. 자, 검색을 할 때 내가 빅뱅을 찾고 싶어. 자, 빅뱅을 검색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빅뱅. 자, 영어로 써서, 로마자로 써서 검색하는 방법이 있고요. 빅뱅. 한글로 써서 검색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봐봐. 컴퓨터가 내가 야, 빅뱅을 찾아줘? 이렇게 입력을 했다고 하자. 컴퓨터는 어떻게 할까요? 맨 처음 B로 시작하는 단어를 다 찾을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야? B로 시작하는 단어를 다 찾아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걔네들 중에서 그 다음 글자에 I가 나오는 거를 찾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G가 나오는 거를 찾아야 돼. 그치? 그러니까 처음에는 B로 시작한 거 다 찾아놓고 그 중에서 BI로 시작하는 거 찾아놓고 그 다음에 BIG로 시작하는 걸 찾아서 빅뱅을 찾을 겁니다. 즉 B까지 찾는데 몇 번 찾지? 세 번 찾지. 근데 한글 같은 경우에 빅 어때? B와 I와 G가 한 글자에 들어가 있잖아. 즉 이 세 가지의 소리를 어떻게 해? 음절로 하나의 글자로 모아서 썼잖아. 그러니까 빅뱅을 찾으면 어떻게 해요? 한글로 쓰면 한 번만 찾지. 빅으로 시작하는 말만 찾으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뭐야? 음절 모아 쓰기를 하니까 영어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예를 찾아도 세 번을 찾아야 돼. 하지만 우리는 이 세 개를 한꺼번에 빅으로 시작하는 말만 찾으면 되죠. 야, 이거 찾는데 비읍으로 시작하는 거 찾겠니? 컴퓨터가 아니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음절 모아 쓰기 때문에 정보 검색에 유리하다는 게 두 번째 장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현재 우리는 언어 사이의 장벽을 넘어 국제적 교류를 확대하려는 시대에 살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한글을 사용하는 한국의 환경은 한자를 사용하는 중국이나 일본보다 유리한 입장에 있다. 한글은 음소 단위와 음절 단위가 복합되어 있어. 자, 무슨 얘기야? 뭔지 몰라. 모르지만 써봐. 자, 음소와 음절 단위가 뭐 복합되어 있어서 뭐에 유리하다? 정보 처리를 위한 전략 수립이 쉽다. 자, 정보 처리 전략 수립에 유리하다는 거야. 이게 뭐야? 장점 3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20세기 후반 컴퓨터에서 음절 모아쓰기가 자동 처리되면서 한글 기계화와 정보 처리는 급속히 신장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 글의 구조에서 가, 과학성 나왔고 장점 1, 2, 3 나왔고 마지막에 뭐? 마무리해야지. 자, 마무리에는 뭐,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요? 자, 이는 우리가 바로 지식정보사회에서 주요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얘들아, 가능성이라는 건 앞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 전망이죠. 마무리 부분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전망이 들어가는 거야. 정보 처리가 핵심 산업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21세기. 자, 21세기. 지금도 21세기지만 예상되는 거니까 앞으로 즉 전망을 얘기하는 거야. 됐지? 자, 그러면 7번 문제 답. 1번 봐봐. 자, 가에서는 자음 기본자와 가획자의 제자 원리와 음성적 특성을 알리고 있다. 뭔진 몰라도 알려줬어. 그치? 기본자와 가획자, 그치? 획을 더한 거. 얘네들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획을 더해서 만들어진 거야. 음성적 특성? 둘이 비슷하다는 거야. 됐어. 자, 그 다음에 2번. 나에서는 뭐? 음성합성, 정보 검색, 정보 처리, 전략 수립 분야에서의 장점이 각각 제시됐지. 1, 2, 3. 그치? 자, 그 다음에 3번. 가에서는 예시를 통해. 예시 뭐? 기억과 키읔. 예시를 통해. 그리고 나에서는 다른 대상과 견준대. 다른 대상과 견주는 게 뭐야? 비교하는 거야. 뭐랑 비교했지? 로마자랑 비교했잖아. 그지? 자, 그렇게 해서 독자 이해를 돕고 있다. 3번도 맞지. 4번. 가의 특성에 새로운 장점이 추가돼서 나로 이어진 것이다. 그거야? 이거에 얘네가 추가된 거야? 아니야. 한글은 원래 다 이랬어. 그치? 이거에 얘네가 추가돼가지고 이런 장점이 나타나게 된 것이 아니죠. 그렇죠? 새롭다는 거는 뭐야? 나중에 붙은 거잖아. 즉 원래 한글에는 이런 특성이 있었는데 이런 특성이 더해지면서 이러한 장점으로 나아가게 됐다. 그거야? 아니야. 한글은 원래 처음부터 얘네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4번이 답이야. 5번 뭐야? 장점을 근거로 마지막
마무리해서 전망,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맞죠? 7번의 정답은 4번, 8번 아까 했어? 9번. 자, 9번의 내용 일치 문제야. 1번, 한글과 달리 영어는 자연어 검색을 실행할 수 없군. 왜 없어? 하긴 해. 자, 뭐야? 하긴 해. 다만 오래 걸릴 뿐이야. 빛까지 검색하는데 얘는 3번 해야 되고 얘는 1번 해야 된다는 거야. 하긴 해. 왜 못해? 1번 틀렸지. 2번, 영어와 달리 한글은 한 음절만 보고 문장의 형태를 파악할 수 있고. 이런 말이 어딨어? 한 음절, 한 글자만 보고 문장의 형태를 알 수 있니? 얘들아, 선생님이 한 글자만 보여줄게. 자, 너네 이 글자만 보고서 문장을 알 수 있어? 내가 하려는 말이 뭔지? 알 수 있어? 노현서 선생님은 참 예쁘다. 알 수 있었구나. 그래, 미안해. 자, 원래 몰라. 그치? 한 글자만 보고 문장 어떻게 알아? 자, 땡. 그 다음에 3번, 한글의 경우 모든 단어가 한 번에 분리 작업을 거쳐야 하는구나. 야, 무슨 얘기야? 지금 여기에서 불행이 나왔단 말이야. 자, 불행 같은 경우에 한 번에 분리 작업을 거친다라고 지문에 나와요. 근데 모든 단어가 한 번에 분리 작업을 거치는지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 그치? 자, 불행은 그렇지만, 얘들아, 이런 거. 손톱깎기. 이거 같은 경우에. 처음에 손톱과 깎기를 분리하겠지. 그 다음에 깎과 이를 또 분리해야 되지. 그치? 쪼개지는 게 다른데? 어떻게 한 번만 분리해? 자, 3번도? 틀렸지. 4번, 시간이 지날수록 한글과 영어의 정보 검색 속도의 차이가 어떻게 줄어드냐. 얘네는 태생이 이런데. 자, 4번도 틀렸죠. 5번, 정보 처리를 할 때 한글은 음절이, 영어는 음소가 분석의 기준이 된다. 자, 봐봐. 음절, 글자 단위로 자르죠. 그쵸? 얘네들은 어때? 하나하나, 자음 모음 하나하나 글자 단위로. 아, 얘네들도 물론 글자 단위로 잘라. 그런데 우리는 글자가 하나의 어떤 음절을 형성하고 있는 거고요. 얘네는 그 하나의 글자가 뭐야? 그냥 하나의 발음이 되는 거야. 그치? 음소로 자르고 있다. 그래서 9번의 정답은 5번이다. 됐어요. 아싸! 오늘 책거리. 자, 끝났습니다. 뭐가? 비문학이요. 너무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진짜 니네가 내 앞에 있으면 이 사탕을 다 띄워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다. 선생님의 마음은 그렇다는 걸 알아주세요. 자, 비문학 하시느라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에 쓰기 어휘어법 이거 하고 나서 모의고사로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예습해 오십시오. 수고 많으셨어요.